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자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순간 누군가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월등한 부를 쌓아 자산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백만장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언제부터인가 자산가의 기준으로 인식됐습니다. 이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를 의미하는데 우리 돈으로 본다면 대략 13억 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2023년 4월 헨리앤 파트너스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2022년 기준 시드니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12만 6,9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비중은 2.42%였습니다. 2012년 이래로 이러한 시드니의 자산가 수는 35% 증가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자산가의 비중은 어떠할까요? 시드니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비중은 0.0035%였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0.00029%여서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9위는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2022년 상하이에 거주하는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는 12만 7,200명이었습니다. 상하이의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자산가는 0.47%의 비중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상하이의 이러한 자산가 수는 무려 72%가 증가했는데 이는 영상 내 도시 중에서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선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비중은 도시 전체 인구 대비 0.0012%로 이 수준의 자산가의 비중은 시드니보다도 더 극악의 비중이었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비중도 0.00015%로 상하이에서 이러한 자산가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8위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입니다. 2022년 기준 베이징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12만 8,2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전체 인구 대비 자산가의 비중을 보면 이는 0.59%로 앞서 시드니보다는 낮았지만 상하이보다는 0.1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베이징도 2012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수가 70% 증가했는데 그간 중국의 경제성장 하에 자산가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베이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비중을 보면 각각 0.0016%와 0.00019%로 확인됐습니다. 7위는 홍콩입니다. 2022년 확인된 홍콩 내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12만 9,5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산가는 홍콩의 전체 인구 대비 1.77%의 비중으로 산출돼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홍콩의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 수는 2012년 이래 27%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퇴보한 것인데 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과는 정반대 행보로 감소폭도 영상 내 도시 중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자산가들의 자산이 감소한 탓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홍콩의 불안정한 정세로 말미암아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홍콩의 초고액 자산가를 파악해보면 1억 달러 이상은 290명, 10억 달러 이상은 3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위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20만 5,4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전체 인구 대비 이러한 자산가의 비중은 5.1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로스앤젤레스의 자산가 수는 2012년 이래 2022년까지 35%가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내 초고액 자산가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가 0.012%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중이 높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수도 전체 인구 대비 0.001%여서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5위는 싱가포르입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24만 1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와 자산가를 대비했을 때 이러한 자산가의 비중은 4.26%로 낮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2012년 이후 근 10년간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자산가의 수가 40%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싱가포르 내 초고액 자산가는 비중 그 자체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1억 달러는 0.0058%로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최고의 비중이었고 10억 달러는 0.00048%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위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입니다. 2022년 런던 내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25만 8천 명이었습니다. 런던의 전체 인구 대비 이러한 자산가의 비중은 2.93%였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이후 런던의 자산가 수는 15% 감소해 영상 내 도시 중에서 홍콩에 이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한편 런던 내 초고액 자산가의 수는 1억 달러 이상은 384명이었고 10억 달러 이상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오클랜드와 주변 위성 도시를 모두 아우르는 샌프란시스코만 주변의 거대 도시권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2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자산가의 비중을 본다면 3.67%였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이러한 자산가의 수가 2012년 이래 68%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본토의 주요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끝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전체 인구 대비 0.0081%였고 1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0.00081%로 10만 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비중이었습니다. 2위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입니다. 2022년 도쿄의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29만 300명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가장 많았는데 도쿄의 전체 인구 대비 자산가의 비중은 2.08%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이러한 자산가는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그 수가 5%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환율 문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쿄 내 초고액 자산가는 1억 달러 이상의 경우 250명이었고 10억 달러 이상은 14명이었는데 1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영상 내 도시 중에서는 가장 적었습니다. 1위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2022년 기준 뉴욕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34만 명이었습니다. 뉴욕의 전체 인구와 이를 비교했을 때 자산가의 비중은 3.86%였습니다. 뉴욕의 이러한 자산가 수는 2012년 이후 근 10년간 4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의 초고액 자산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돈 1,300억 원 이상인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전체 인구 대비 0.0082%였고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이상인 1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전체 인구 대비 0.00066%로 확인됐습니다.